안녕하세요. 농사남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골대까지 던질 수 있는 꿀팁 알려줄게. 태풍 이형 영상 참고하였음. 거의 60-70% 선수들 다 상체 엄청 많이 써. 우리들은 대체 왜 습관처럼 하체를 제대로 이용 못하고 팔로 슛을 쏘는가? 대부분이 슛은 하체로 쏘라는 걸 머리로 나는데 본인에게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것 같다. 여기 자유투만 정도 쏘면 괜찮네. 3점까지 나오면 좀 불편해. 더 편하게 슛을 쏠 순 없을까? 숨 쉬어. 막 급히 넣어야 돼. 그럼 절대 안 들어가. 이것도 몸이 앞으로 기울지 말고 더 수직으로 가져야 함. 아직 저도 미완성이지만 경험상 뒤늦게 느낀 방법은 자유투를 일부러 고강 만들어서 연습하라입니다. 이렇게 쏘면 비처럼 비가 확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돼. 이렇게 쏘면 제일 낫지. 근데 이렇게 하면 점점 세지가 더 떨어져. 그러면 낮게 쏘면 완전 하승진처럼. 그렇다. 자유투는 팔힘으로도 충분히 만만하니까 하체 쓰임이 그리 크지 않아도 넣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체 쓰임을 알아내서 고각 연습을 해주자. 앞으로 보도 위로. 상체 힘은 마지막 손끝만 이용하도록 하고 하체로 공을 높게 날리는 것에 집중. 일부러 고각 연습 중. 근데 이것도 어깨에 힘 빼야 함. 더 높은 포물선 연습 중. 포물선 높은 게 이쁘긴 함. 영상 마지막은 ASMR.